쌀에기는 쌀이 찢어진 거요? 그럼 쌀이 이제 좀 들려먹고 이런 게 깨진 거지. 근데 이 쌀에기만 어떻게 골라내지? 아이고, 쌀에기도 이렇게 하얀 거 나오는 데가 있고 또 검은 거 금방 기기만 부서진 거 나오는 데가 있고 이래. 아, 기계가 이거를 다 한다고? 검사도 지금 지도서에 가면 싹 골라서 쨍건쨍건 때려놓고 이렇게 옷에 가르고 하고 있던데요. 그래서 쌀이긴가? 이 검은 걸 다 골리는 거야? 아이고 진짜 안 잡히네. 그렇지, 그렇지. 참 불심한 고름 되는데 이왕 고르니까. 불씨가 어떤 건데? 불씨가 새카매. 그럼 이 쌀에기는 죽 끓여 먹고 또 뭐 해? 떡도 끓여 먹고. 이 쌀에기로? 닭 모이도 주고. 그리고 바로 되네. 엄마, 조금씩 해. 아침처럼 나 이제 옥수수 먹어가지고. 옛날에 손으로 돌리지 않았어, 국수기계? 그건 뭐 좋은 게 아니잖아. 이야. 이제 홍두깨 안 하겠네. 와, 저거 불씨도 좋지. 내 먹었지. 에이, 날이 먹어지니 먹었지. 어허. 봐봐. 그 아이도 죽였지, 너 감나왔지. 엄마가 저런가 그랬으면 아이고 이놈 수고했어 이 소리 한마디 하면 됐고. 원래 그런 소리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. 자기는 잘했다 소리 한번 나면 잘했다고 해. 잘못해도 잘못했다 소리 평생 한 번 못 듣고 살아야 돼. 그걸 가져와 주세요. 뒤안에 채로 가져와. 바가지채 바가지를 뭐 같은 없고 터놓고는 바가지 천년하고
여보? 그거 안 되고 바가지 채로 가져오라고 했잖아. 저 우리 세이 넘어요. 좀 물 쏟아지겠네. 넘어. 먹으면 너무 먹으려고 바가지 받지 마잖아. 아, 이거. 알게? 글쎄, 뭘 먹으려고 받지 마다고. 빨갛지, 그럼 빨간 거니 빨갛지 뭐. 엄마, 그럼 국수가 두껍기만 한 거 아니야? 원래 늘어나야 되잖아. 두껍지. 오. 아니 원래 홍두깨로 하면 쭉쭉 늘어나는데 얇게 하려면 얇게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. 여기 거덕이잖아. 홍두깨로 하면 더 얇, 한 번 더 밀면 더 얇은데. 아, 엄마 끓여요. 어? 됐어 이제.